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2월의 폭설도 소리 없이 오고 있는 봄의 귀환을 막지는 못하겠죠. 아직 날씨는 쌀쌀하지만 따스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인구 100만 시대를 앞둔 용인시가 2014년 경제사회적으로 100만 대도시 성장 기반을 다집니다. 용인시가 만 3세 유치원생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합니다. 초중고교 급식에 백옥살과 친환경 농산물도 공급합니다. 지난 연말 기준 우리 시의 인구가 95만 5,907명, 곧 인구 100만 시대를 앞두게 됐습니다. 시는 올 2014년을 100만 대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해로 삼을 계획입니다. 2014년 인구 100만 시대를 앞둔 용인시는 재정 건전화와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 친화도시 토대 구축에 온 힘을 쏟습니다. 올해 시 예산 규모는 총 1조 5,900여억 원. 재정 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각 분야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각종 사업 예산과 경상 경비를 축소하지만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민 불편 해소와 도로 유지 관리, 복지 분야 예산 등은 지난해보다 20, 30% 늘렸습니다. 더불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투자와 유치, 민간 제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해외 통상 지원, 현장 중심 기업 애로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다양한 기업 친화 시책을 펼치고 용인 지명 탄생 600년을 맞이하며 선조들이 이룩한 업적을 기리고 용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시민 화합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한미산성 발굴 조사 등 문화재 정비 복원과 용인의 역사 문화 관련 자료를 한데 모으는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여성 친화도시, 건강도시, 안전도시 등 주거, 보육, 교통, 안전 등에서 생활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 100만 인구에 걸맞게 거듭날 방침입니다. 미래 희망인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심의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어린이까지 무상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시는 2월 초 학교 급식 지원 심의회를 통해 올해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금까지 더해 총 592억 원을 관내 129개 초중학교 9만 6,338명의 학생과 66개 사립유치원 1만 4,358명에 대한 무상급식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액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공립유치원과 달리 시가 지난해까지 만 5세에게만 지원했던 사립유치원의 무상급식 대상을 만 3세부터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 168개 초중고교에는 맛과 품질이 뛰어난 6인 백옥살 플러스를 107개 초중학교에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품질 백옥살 공급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 12억 원과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비 30억 원은 전액 시가 지원합니다. 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급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인군은 올해 시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모현, 남사, 백암면과 중앙동, 역삼동 등 모두 7개 주민센터에서 시민 무료 정보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과목은 인터넷 활용과 한글, 엑셀, UCC, 블로그 등 다양하며 시민 누구나 처인구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처인군은 지난해 시민 무료 정보화 교육 160개 과정을 운영해 1,800여 명의 시민들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수지구는 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광교산과 대지산, 소실봉 등의 12개 등산로와 2개 산 너울길 등 약 60km에 대한 환경 정비를 마쳤습니다. 수지구는 각 구역별 등산로와 주변 산림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등산로 주변에 설치된 현수막과 광고지, 고사목과 위험목 등을 제거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시가 2014년도 재난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14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는 각 읍면동의 풍수해보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과 보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재난관리 제도며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가 12일 시청에서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협의회를 이끌어온 이욱배 회장이 물러나고 신임 박연규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1986년 설립된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1년 중 가장 큰 보름, 정월 대보름이었죠. 신라시대부터 지켜온 대보름에는 한 해 운을 점쳐보고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풍속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양지면에서 이를 계승하는 큰 축제가 사흘간이나 열렸다고 합니다. 윤아름 리포터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삼촌갑자 동방사계 고장으로 유명한 양지뜰에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흥겨운 우리 가락인 농악을 시작으로 양지골 달맞이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다 했던 건데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지면에서 양지골 이렇게 축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나오신 그 어르신들이 양지면에 네 개 권역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그 노인정에서 다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양지골 달맞이 축제가 오늘 진짜 개막이 된 거죠. 네 개의 마을로 나누어 마을의 협동심과 실력을 겨룰 민속 경기. 가장 길게 엮어야 하는 이영역기와 용마루 틀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전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경로당이나 이런 데 모여서 이런 연습도 하고 또 이게 재미삼아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합된 어르신들을 모시고 단합된 보름을 맞이해서 차례 이제 이렇게 계획적이게 면에서 해줬기 때문에 우리 화합이 된 마음으로 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 있으세요? 예, 자신 있습니다. 이쁜 걸로 자신. 예, 진로. 예, 자신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소한 볏짚으로 새끼를 꼬고 또 꼬고 어릴 적 그 느낌 그대로 엮어보시는데요. 오랜만이지만 그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으셨더라고요. 이곳에서는요, 정말 다양한 경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순위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화합하는 한 마음으로요. 이 추위도 잊을 만큼 따뜻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경연은 집신삼기, 나무학입니다. 마을별로 그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자신의 마을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와 응원 또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먹는 것도 좋고 우리 또 우리 동네에서 저런 것도 와서 해신 거 노인네들이 80이 넘은 노인네들인데 열심히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원해줬지. 3일간 진행되는 축제는 한 해의 행복과 염원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소원 등 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지역의 이제 문화로 해가지고 축제가 되는데요. 좀 더 이거를 확대 발전시켜가지고 진짜 우리 양지면이 아닌 용인시, 용인시가 아닌 경기도 아니면은 수도권에 좀 이런 축제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하고 싶은 거죠. 화합과 웃음이 넘쳐나는 양지골 달맞이 축제. 한 해 한 해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전통 문화와 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똑똑 정보입니다. 용인시는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성인 문해학교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28일까지 용인시 평생교육과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은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과정 등으로 이루어지며 과정 이수 후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귀화, 적격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도서관으로 문의하세요. 용인시는 21일 2014년 사랑의 교복 나눔 행사를 각 구별로 개최합니다. 용인초등학교 강당, 기흥구청 다목적실, 수지구청 1층 로비에서 각각 열며 관내 소재 학교의 하복, 동복, 체육복 등을 1,000원에서 7,000원에 판매합니다. 작은 교복을 가져가면 큰 교복으로 1대1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와 관내 휴경 농장주를 결연해 주말 농장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관내 주말 농장 운영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모임은 3월 14일까지 용인시 주택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는 3월 한 달 매주 목요일마다 천연 식초 만들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쌀, 누룩, 막걸리, 과일 식초 등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착순 접수합니다. 요즘 소치 올림픽 열기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메달을 목에 걸건 또 그렇지 못하건 그보다 더 빛나는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끝까지 응원과 격려의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힘찬 한 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